우와. 이야. 진짜. 우후. 우후.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골말마. 전통 된장을 만드는 곳인데요. 마침 콩 수확하는 날이라 카메라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된장을 만드신다는데요. 어디 계시죠? 아, 저기 두 분 계십니다. 저희 어르신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낫으로? 그렇죠. 기계로 안 하시고요? 기계로 하는 거 대놈 그런 얘기지. 여기서 시골에서 뭐 조금씩 하는 거. 되게 많은데요, 이게 조금이. 예. 야. 그 이걸로 직접 장을 담그시는 거예요? 예. 직접 농사 지어서. 예. 가족 간에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럼? 예? 저쪽에는? 아들. 아드님? 예. 어머님은 안 하세요? 어머님은 뭐, 전 여자인데, 뭐. 콩을 사다가 해도 될 텐데 이게 직접 농사 지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고 모자라는 네. 부분은 또 사다 쓰는 거. 아, 모자라는 건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니까. 예. 전체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여기? 여기가 한 1000평 정도. 1000평 정도? 저쪽에 이제 또 다른 데 한 500평, 600평 정도 돼요. 아.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손으로 빈 다음에 이제 80만 기계로. 야, 이 종자가 어떻게 뭐 이거는 대풍이라는 종자예요. 대풍? 예. 그 그냥 대두의 종류인데 네. 그냥 대풍 뭐 태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자들이. 한번 혹시 까서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나? 아니,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와, 알약 같네. 예. 네. 작네요, 이렇게? 장단콩 종류예요, 근데. 아, 장단콩 종류. 이게 잘 자란 콩들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콩 수확을 하는데요. 약 1500평 콩밭을 두 분이서 사나흘에 걸쳐 수확을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건조, 탈곡, 선별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식과도 같은 콩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일이 장난 아니죠.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와, 이거 콩을 다 일일이 다 치우고 선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선별해서 다 골라내야죠, 이제 다시. 이제 말려서 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와, 검은 색깔도 있네요? 네, 검은 콩이라 좀 섞였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선별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네. 오. 그리고 한 달 후 매주 만드는 날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매주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콩을 삶아야 됩니다.
불 붙이는 데는 역시 국민연료, 선연료. 오. 이쁜 노란 오. 공이 한가득. 오늘은 매주 만들기 마지막 날로 네 군데 불 지폈습니다. 지금부터 4시간 이상을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콩이 삶아지는 동안 장독대 구경 갔습니다. 강철 체력의 멍멍이들 한시도 안 쉬고 지저댑니다. 너무나 격한 반응. 좋네요. 우와.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5년짜리. 5년짜리? 예. 오. 색깔이 더 까매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야. 오래 보관되다 보니까 숙성된 오랫동안 발효가 되니까 네. 조금 더 깊은 맛이 있죠. 진하면서. 아, 진하면서? 예, 아무래도 양도 이렇게 줄어드니까 수분이 좀 줄어들면서 더 깊은 맛이 나죠.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네. 겉에는 좀 까만데 안쪽으로는 안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좀 밝죠. 이야. 붉으스름한 빛이 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 아. 안에는 오 이런 이런 예, 좀 밝은 빛이 나죠. 오. 공기 중에 닿으면 이렇게 갈변이 되는데 속에는 이렇게 보존이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예, 손가락으로 이게 좀 짚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삼겹살에 딱 찍으면 맛있겠다. 와. 근데 뭐 이렇게 적어놓지도 않으셨네. 이게. 네, 저 엑셀로. 아, 엑셀로. 그래 디지털 세대. 네. 장독대를 엑셀로 관리하시는구나. 네. 와. 근데 장독대가 계속 늘어나갖고 한 만 개 되면은. 저요, 좋죠. 만 개까지 해서. 보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더 큰 걸로 봐야죠. 짠. 시대 맞춤형 항아리 관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친 김에 3년짜리 된장도 좀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아, 그래서 요게 몇 년짜리요? 요게 이제 2018년도 된 거, 3년짜리. 아. 이야. 이런 거는 이제 위에 막이 생기거든요. 그냥 뭐 나쁜 건 아닌데 보면은 이야. 달달한 맛이 나는 거. 야, 겉보기에 그 도토리묵 같이 생겼어요. 예, 안에는 이렇게 된장인데 안에는 또 진하네. 예, 이게 표면에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3단이네. 아까 5년짜리보다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죠. 요. 밝지. 좀 더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서 야. 이제 2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아까처럼 더 점도가 더 세지죠. 맛있네. 밥 비벼 먹고 싶네. 이거 뭐 전혀 그런 거 없나요? 뭐 저희는 콩하고 천일염으로만. 콩하고 천일염만. 네, 그거에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와, 그런데 이런 맛이 나네. 와. 고추장 와, 이건 고추장이에요? 네, 수저 가져왔을 거예요. 어? 색깔이 비슷한데? 네, 좀 위에는 다 원래 갈변이 돼서 윗부분은 원래 이렇게 좀 손실이 있어요, 원래는. 아. 이거는 원래 이렇게 까맣게 되는데 안에는 풀면은 유 와 고추장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간장이요. 간장? 네. 오. 이야. 와, 얘네들은 이거 곰팡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꽃 핀 건데, 간장이 맛있으면 이게 펴요. 아, 꽃이? 네. 아, 꽃으로 표현하시는구나. 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네, 일용구요. 보기만 해도 이게 와 와 이야 볶아 여기다 보고 와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어머니? 5년 됐어요. 5년? 네. 이게 맛이 달라요, 근데? 일반 간장하고? 그렇죠. 이건 뭐, 우리는 무채나물 할 때도 이걸로 쓰고. 이게 이제 나물 무침론 같은 거 미역국. 네. 그런데 사용하면 좋아요. 저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예. 너 이걸로 먹을까? 예, 예. 응. 오. 맞는 간장이네, 완전. 예. 오. 그 사이 콩은 잘 삶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와 끓으네 이제. 네. 우. 요. 실령님 나오겠다. 요. 오, 불 조절. 이야. 이게 어느 정도나 더 삶아줘야 되죠?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요. 아, 정성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네, 뜸이 들어야 돼서 이렇게 붉으스름한 빛, 이제 이게 붉으스름한 빛이 나야 돼요. 붉은빛이 나면 이제 다 이거 노란 게 이제 빨갛게 변해야? 예, 이렇게 붉은빛이 살짝 붉은빛을 띄면 이제 뜸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콩 삶는데도 아주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불을 약하게 하면서 뜸을 이제 푹 들여요. 그러면은 한 게 4시간, 5시간 해야 이게 제대로. 아, 4~5시간? 네. 해야 이게. 이야. 그래, 잘 뜨지. 우와.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진한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붉은 빛깔이 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염불어 붙을까 봐. 네. 그래서 이제 지워진. 그걸 계속 지켜보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와, 정성이 뭐 어마어마하네. 그로부터 두 시간 후. 드디어 콩이 다 삶아졌습니다. 붉은 빛깔, 아니 황금 빛깔에 대두 매주 콩. 제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뿌듯합니다. 콩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와. 우와. 콩을 찍기 전에 물을 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에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메주가 너무 질퍽질퍽해지거든요. 진짜 세상에 거저먹는 거 하나도 없네요. 모든 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맛있는 장을 위해서는 정성과 피와 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진짜로. 자,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으니 절구에 찌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데 어라? 얘는 뭡니까? 아니, 콩을 절구에 안 붓고 엄한 데다 왜 부으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메주 만드신다고 하시더니 제가 잘못 왔나요?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뭐예요? 메주 만드는 기계예요. 메주 만드는 기계예요. 아니, 무엇이라고요? 메주를 만드는 기계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생산속도 좀 빨라서. 아, 메주 만드는 기계요? 네, 메주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기계. 아, 처음 봤네 이게. 아, 메주 만드는 기계? 네. 장독은 엑셀로 관리하시더니 메주에도 신기술이 들어왔군요. 스위치 올리고 스타트. 과연 메주가 진짜로 나올까요? 쭉 지켜보시죠. 슬슬 모양이 잡혀서 나오는데요. 진짜 나옵니다. 나옵니다요. 자, 방망이로 콩도 계속 눌러주시고. 와우, 첫 번째 못난이 메주는 다시 콩과 함께. 오, 마치 벽돌처럼 각 잡아서 쭉쭉 나옵니다. 아, 메주 만든 기계가 있군요, 이게. 네. 신기하네. 예전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규명에 넣는 거, 끓이는 것만 잘 만드는. 오. 많이 좀 편해졌습니다. 메주하면 할머님들이 삥 둘러앉아 만드는 것만 상상했는데
세상 참 편리해졌습니다. 내주 만드는 기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 쭉 보시겠습니다. 벽돌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제가 잘라줘요. 야. 모서리를 막 이렇게 다듬어줘서 짠짠. 와. 와, 옛날에는 그 못생긴 사람을 매주 닮았다 그러는데 이쁘네요, 이게. 예, 요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많이 편해져서. 귀한 몸이에요, 귀한 몸. 예전에는 뭐 발로 밟고 막 이렇게 자루 같은 데 넣어서 밟고 막 그랬었잖아요. 발로. 또 시대에 맞춰서. 네, 이렇게 이거는 이런 거는 편해져가지고. 그럼 이게 매주가 이게 된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니요, 이제 이거는 건조 과정이 있고 발효 과정이 있고 또 장 담그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 40% 정도 습도가 마를 때까지 네.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건조시켜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건조가 끝나면은 이제 온도를 높여서 고온에서 이제 발효를 시켜요. 매주 띄운다 그러죠? 예. 또 발효 과정이 또 있고 그 띄운 매주가 끝나면 이제 발효가 끝나면은 그걸 한번 또 건조시켜 준 다음에 이제 정월에 이제 정월장 담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항아리에 이제 된장을 담는 거죠. 소금 넣고 뭐 이렇게 천일염 넣고 해서. 와, 그 아직까지 단계가 많이 남았죠. 아, 저거 저 지푸라기는
디프라겐이 이제 요걸 말릴 때 요걸 묶어서 다른 천연재료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놓는 거 공중에 띄워놓는다고 이렇게 매달아놓는 거야 매주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탁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매주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놓는 거죠 지푸라기. 그러니까 지푸라기 매달 때까지는 얼마나 또 말려야 돼요? 보통은 이제 건말림이 살짝 돼 있어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살짝 좀 말려줘야 돼요. 아 하루나 이틀 정도? 안 그러면 이제 무너질 수 있어서 이게 축축해서 와 바로 걸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살짝 건조 과정이 살짝 또 필요하죠. 아, 오, 지금 고구마 한 세 개 먹은 것 같아. 과정이 좀 길죠. 와 대단하시네. 야 아, 여기가 이제 날려서 우와 그럼 이게 매주 말고도 청국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청국장은요? 네. 여기. 아, 이 콩을? 예, 네, 이렇게 해서. 아, 얘는 뭐예요? 근데? 이거요? 응. 이게 잘더라고. 아, 볏짚? 예. 네. 묶어 놓으신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름은 뭐가 잘 되나요? 여기서 무슨 뭐 그 균이 나와가지고. 네. 잘 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 아, 몸에 좋은 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루에다 앉혀가지고. 네. 지금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니, 띄워야지. 아. 시루에다가. 오. 요건 이제. 아, 이게 며칠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틀. 이틀 됐거든요. 이거 이게 면포에다 써다가 예 면포 오 순면에다가 오 그럼 여 이렇게 이거. 이렇게 뜨잖아 이거 그렇죠 진이. 아 거미줄 같이 이게 예 더 떠야 돼 이제 하루 더 보기만 해도 신기한 콩 발효 음식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이런 발효 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낫토균은 인위적으로 주입한 균이고요. 저희 청국장은 자연 발효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맛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랍니다. 당연히 천연 발효식품이 훨씬 더 몸에 좋겠죠. 맛도 있고요. 12월 초 딱 요때만 만드는 춘천의 골말 매주 이제 어머니께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답니다 유후 오. 아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팩에 이게 물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내 떨어지거든요 이게 오. 이렇게 넣고 이걸 이제 끓여야지. 먼저 청국장찌개를 끓여주신답니다. 파란데요? 마늘이? 네, 쪄놓으면 그래요. 청국장이
두부도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음식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 이거 뭐 만드시는? 강된장 끓이는 거예요. 강된장? 꼬불장. 아. 멸치 다시. 그 어머니만의 레시피인가요, 이게? 예. 뭐 특별한 비법 이런 건 없네. 예, 그리고 소금만을 해야죠. 이게 예. 어렵니까? 소금을 좀 넣고 물 넣으니까. 다시다 이런 거 안 넣으세요? 예. 이 빡을 장에는 조금. 두 숟갈 정도 마늘 조금 넣고 고춧가루를 빠개장에다가 넣고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아주 능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청국장이 뻐글뻐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빠글장도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만 하면은. 끓어올립니다. 그 뭐 어디에도 공개 안 했던 어머니만의 레시피. 네. 이야. 가족끼리만 먹던 거. 아, 이런 건 공유를 해야죠. 맛있는 거는. 와, 이거 혓바닥이 뒤어도 바로 먹고 싶은데 이거. 그래? 와, 소리뿐 아니라 냄새부터 아주 즐겨줍니다. 뽀글장도 마찬가지. 밥 세 공기 각인데요, 이거? 뭐야. 이게 가마솥처럼 이게 달쳐놓으니까. 아니 이제 무생채를 할 때 우리는 와. 간장 조선 간장을 넣어요. 딴 거 안 넣으세요? 예, 예. 요거만 해가지고. 요거만? 좀 맛이 나요, 근데? 예. 소금 넣는 거보다 훨 맛있어요. 다시다 안 넣고요? 예. 요. 생강, 파, 마늘. 예. 그리고 간은 조선간장으로. 아니 간장만 넣어도 이게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네, 젓갈 같이 간장이. 아, 젓갈 역할을 하는. 네. 아, 그럼 다른 젓갈 새우젓이나 뭐 이런 거 안 넣어요? 그런 거 안 넣어요. 안 넣고? 네. 진짜로요? 우린 내내 이렇게 그전서부터 이렇게 묻혀 먹었는데. 오. 와, 색깔이 나왔네요. 와.
걸로 줘야지. 우와. 어? 싱거워요? 아유, 아, 확 오는데? 감칠 맛이? 네? 먹자마자 실성했습니다. 하얀 쌀밥도 다 됐습니다. 더 맛있겠다. 요 동네에서 농사진 쌀. 오. 윤기가 좔좔좔 흐릅니다. 요. 없으면 또 해먹고. 약간 부럽다. 아. 맛있겠다. 야. 한편 밖에서도 음식 준비가 한창이셨는데요. 돌판을 달구시는 걸 보니 삼겹살? 콩을 삶는 가마솥 화구가 이렇게도 쓰이는군요. 좋다. 오. 야, 이거 공장에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 여기 돌공장이 있어 가지고. 아, 돌공장이 있어요? 예, 예전에 여기 돌공장이 있었어요. 아. 음식도 이제 세팅이 다 됐고요. 이제 삼겹살만 구우면 됩니다. 아,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 안에까지 그냥 반들반들해졌네요. 우와, 드디어 파이어. 우와. 쌈싸온 거에다가 와우. 금방 있네요, 이게. 네, 이야. 와, 자르지 말고 그냥 하나로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이야. 물을 살짝 말아줬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 이야. 먹쟁이들의 자장가. 삼겹살 ASMR. 이건 돌판 구운 게 아까워서 한 10명 이상은 먹어야겠는데. 이게 데펴놓고 조금 먹으면 아깝잖아요, 이건. 이야.
아싸. 어우, 맛있겠다. 우와. 아, 착착. 예, 좀 크게 잘라주세요. 그만해. 짠, 맛있겠다. 한번 더. 우와.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라. 진짜 오리지널이네 이거. 보는 내가 그냥. 오, 맛있어. 맛있겠다. 코 훌쩍이면서 야외에서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이번엔 삼겹살과 강된장의 콜라보레이션. 한 두 점은 싸야지. 짠. 간장으로 버무린 무생채도 올리고. 강된장. 강된장. 보기만 해도 침 500cc입니다. 좀 사이즈가 큰 듯하지만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너무 커. 한 입만 슝. 가뿐히 성공. 요. 전통 고추장으로 버무린 양념 불고기. 오. 정말 우리네 된장, 간장, 고추장은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인싸 확실합니다. 정말 이날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금방 소화되고 속이 편하더라고요. 자연과 시간과 인간의 정성이 어우러진 최고의 발효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그 전통의 맛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골말 전통 된장집은 새벽 이슬 서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긴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